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나무에 지팡이만 짚고 다녀도 굽은 허리가 펴진다고 하는 마가목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도 예쁘고 꽃도 예쁜 이 마가목하고 또 아주 비슷한 당마가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무는 둘다 마가목인데 이두 나무는 신경통의 최고의 명약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이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목의 잎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이 단엽이 아니라 복엽이죠. 이렇게 잎이 여기서 여기 입자루가 있고 입자루에서 요 잎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요 전체가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기골겹잎이라고 합니다. 긴 모양을 닮아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작은 잎의 숫자가 9개에서 13개가 모여서 잎 하나가 되는 이러한 홀수 기골겹잎. 여기 보면 이렇게 가다가 짝수로 가다가 마지막에 홀수로 끝이 나죠. 이렇게 홀수로 끝나는 것을 홀수 깃골겹잎이다 하는데 한자로는 기수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기수우상복엽. 이 기수는 홀수라는 뜻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깃 모양이다. 그런 뜻의 복엽이다. 잎이 단엽이 아니라 복엽이다. 겹잎이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홀수로 마지막에 끝나는 게 홀수로 끝나는 것을 홀수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짝수로 끝나는 잎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수로 끝나는 것을 짝수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짝수 깃골겹잎의 한자로는 우수 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가목은 홀수 깃골겹잎이면서 작은 잎의 숫자가 9개에서 13개이다. 이게 바로 마가목, 은빛 마가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은빛 마가목의 작은 잎의 숫자가 9개에서 13개였다. 근데 이 당마가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같은 마가목인데 앞에 당자가 붙어 있으니까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란 뜻이죠. 중국의 마가목이다. 뭐 그런 뜻인데 당마가목. 이게 아무렌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로강 주변에 많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로강 주변에 많이 사는 중국과 소련의 경계선인 아무로강 그쪽에 많이 살고 있는 당마가목은 잎의 숫자를 보면 작은 잎의 숫자가 이렇게 13개에서 15개죠. 13개에서 15개. 마가목은 아까 9개에서 13개였는데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마지막에 홀수로 끝나는데 요 작은 잎의 숫자가 13개에서 15개로 작은 잎의 숫자가 많으면은 당마가목. 작은 잎의 숫자가 9개에서 13개로 적으면은 그냥 마가목.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잎을 딱 보면은 작은 잎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당마가목. 그리고 작은 잎의 숫자가 좀 적게 보이는 이렇게 보면 좀 적죠. 조금 전에 보았던 당마가목에 비해서는 잎의 숫자가 적어 보이는 이러한 숫자가 많으면 당마가목, 적으면 그냥 마가목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 마가목의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의 색깔이 이렇게 거의 초록색에 가깝죠. 이거 지금 뒷면의 사진을 찍은 건데 잎 뒷면에 보면은 초록색에 가까운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목이죠. 거기에 비해서 당마가목은 잎의 뒷면이 흰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흰색이 많이 들어가서 좀 밝은 회록색 이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마가목이죠. 당마가목이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당마가목의 겨울에 이 당마가목을 보면은 겨울의 당마가목은 겨울눈 우리 보통 동아라고 하죠. 동아라고 하는 이 겨울눈. 겨울눈을 보면은 겨울눈에 이렇게 털이, 하얀 털이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으면은 당 마가목, 그리고 털이 없으면은 그냥 마가목,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마가목의 겨울눈인데, 마가목의 겨울눈에는 털이 없고 당마가목은 털이 많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당마가목의 꽃을 보면, 아 당마가목 아니고 마가목의 꽃을 보면, 이 마가목의 꽃은 겹편평 꽃자래, 한자로는 복산방하서라고 하는데, 보면 꽃이 이렇게 가서 요 윗부분이 평평해지죠. 이렇게 평평해지는데, 이렇게 평평해지는 것을 편평 꽃자래라고 하는데, 편평 꽃자래가 여러 개가 모여서 여기 요 꽃대에 요 꽃들도 위쪽이 평평하고, 요 꽃도 여기도 꽃자리 끝에 여기가 평평해지고, 여기도 꽃자리 끝에 여기가 평평해지는 이러한 평평한 꽃자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꽃의 위쪽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러한 상태의 꽃을 우리는 겹편평 꽃자리, 한자로 복산방하서라고 합니다. 이 편평 꽃자리는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꽃대와 꽃자루들은 길이가 길고, 위로 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점점 짧아져서 끝에는 보면 길다가 짧아지고 점점 짧아져서 위가 평평해지는 이러한 겹평평 꽃자리의 꽃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목이죠. 그리고 이 꽃은 참 예쁩니다. 흰색 꽃이, 이거 보세요. 하얀색의 순백색의 꽃 잎이 다섯 개가 있는데, 순백색의 꽃잎이 밝게 햇빛에 빛나는 모습은 막 빨래를 해서 널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목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가 지금 세 개가 보이는데, 요 세 개의 암술대 아래쪽에 요 부분에 보면은 털,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으면서, 시방 부분에는 털이 없고 꽃자루 부분, 요 꽃자루 부분에도 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목은 10월 달에 열매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황녹색으로 있게 되죠. 이렇게 붉은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황녹색으로 있게 되는데, 요 모양이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 요 열매가 바로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바로 신경통에 좋다고 하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이 마가목의 열매인데, 보면은 열매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이과라고 하는데, 요 이자는 백꽃 이자입니다. 그래서 요 과는 과일, 열매라는 뜻이니까 배 모양의 열매다. 그래서 요 열매는 배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배처럼 구조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즙이, 액즙이 많은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석세포라고 하죠. 돌세포라고 하는 그런 입속에 넣으면 까슬까슬하고 오돌오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석세포, 돌멩이 세포다 해서 석세포, 돌세포라고 하는데, 돌세포가 들어있는 열매살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이 마치 배꼽처럼 움푹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여기 요 보이는 것이 여기 꽃받침이, 꽃이 피었을 때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는 숙존악,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구 꽃받침이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배꼽 같다, 배꼽처럼 생겼다 해서 이 배 모양 열매를 배꼽 열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목 종류들이죠. 그래서 이 마가목의 열매나 이 당 마가목의 열매나 열매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11월달, 12월달 좀 열매가 쪼글쪼글해졌을 때 모습이고, 요게 이제 10월달의 모습인데,
열매 참 예쁩니다. 열매가 예쁘고 자세히 보면은 열매에 이런 하얀 점들이 박혀 있는 듯한 이러한 것이 보이는데, 이 하얀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속세포, 돌세포라고 하는 입안에 넣으면 까슬까슬하고 오돌오돌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하얀색의 속세포들입니다. 이런 속세포들이 들어있는 열매, 그러한 배 모양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마가목이나 마가목이나 열매 모양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